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곧 할로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련 표현들을 볼 겁니다. 할로윈 날 사용하는 표현들은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을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무섭거나 으스스한 그런 공포스러운 표현들을 볼 거지만 의미는 사실상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의미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할로윈 기념 공포 일상 표현들을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skeleton in the closet. skeleton in the closet. 여기서 skeleton은 바로 해골, 특히 전체 뼈대를 의미하는 단어죠. 할로윈 코스튬 중에서는 완전 클래식한 단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closet, 이건 장, 벽장, 붙박이장, 그런 곳에 있다 라고 나옵니다. 이게 좀 특이한 표현이 되는데요. 이건 어떤 비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마치 그 장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인데요. 그렇지만 이 비밀이 좀 논란이 될 만한 비밀이거나 또는 굉장히 창피한 비밀이다. 그래서 굉장히 꼭꼭 숨겨놓는 그런 비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많은 정치인이나 연예인들한테 많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일반인한테 사용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이게 해골인 이유는 그 비밀이 오래된 마치 시신이었다면 해골까지도 될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만큼 꽁꽁 쌓아서 숨겨둔 그렇게 된 거라서 알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비밀인 겁니다. They tried to find his skeletons in the closet, but he was clean. They tried to find his skeletons in the closet, but he was clean. 사실 여기서 그냥 skeleton만 해도 이 표현을 줄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들은 그의 그런 비밀, 논란이 될 만한 창피한 비밀들을 찾으려 했지만 그는 깨끗했다. 다음은 ghost town. ghost town. 이건 말 그대로 유령 도시라는 건데요. 할로윈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유령, 귀신 분장도 굉장히 흔하죠. 이 표현은 그래서 옛날에 과거 어느 한때는 그 도시가 굉장히 사람도 많고 북적북적이던 그런 곳이었지만 이제는 텅 비고 유령만 나올 것 같다, 유령만 사는 것 같다 이럴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타운을 사용한 이유는 시티보다는 좀 더 작기 때문인데요. 타운은 그래도 좀 더 작은 소도시, 웬만한 사람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y hometown had become a ghost town when I revisited 2 years ago. My hometown had become a ghost town when I revisited 2 years ago. 내 고향은 유령 도시가 되었었다. 내가 2년 전에 다시 방문을 했을 때. 다음은 scaredy cat. scaredy cat. 옛날부터 할로윈은 마녀와 연관이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는 항상 나오는 코스튬과 장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마녀는 항상 고양이를 길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도 많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많이 씁니다. 사실 이거는 겁쟁이라는 의미인데요. 원래 고양이들이 놀랄 때 화들짝 놀라고 반응도 크고 도망가 버리죠. 그런 거에서 나온 표현으로 굉장히 겁쟁이라고 놀릴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n't be a scaredy cat and go inside the haunted house. Don't be a scaredy cat and go inside the haunted house. 겁쟁이가 되지 말고 그만 겁을 내고 귀신의 집에 들어가라. 여기서 haunted house가 영어로는 귀신의 집이 되는데요. 사실 그대로이긴 합니다. 집은 그대로고요. haunted는 귀신이 쓰인 집.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살고 있다, 귀신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은 scared stiff. scared stiff. 여기서 stiff는 뻣뻣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scared, 너무 놀래서 겁이 나서 뻣뻣해졌다, 그런 상태가 되었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건 주로 너무 놀래서 뻣뻣하게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를 못할 때, 그만큼 놀랐을 때 사용합니다. 아무래도 할로윈엔 이런 표현이 너무 많이 사용되겠죠? I was scared stiff when the huge dog ran at me.
I was scared stiff when the huge dog ran at me. 그 큰 강아지가 나한테 달려들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뻣뻣하게 가만히 있었다. 다음은 drop dead gorgeous. Drop dead gorgeous. 이건 앞에 죽다 라는 의미 때문에 추가했는데요. 사실 이건 앞부분은 오히려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죽어서 쓰러질 만큼이라는 건데요. 그리고 gorgeous는 아름답다 라는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 의미에서 아름답다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그래서 이 표현은 결국엔 죽을 만큼 아름답다 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할로윈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아무래도 좀 더 으스스하고 공포스러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o I look okay? What do you mean? You are drop dead gorgeous. Do I look okay? What do you mean? You are drop dead gorgeous. 나 어때? 괜찮아 보여? 라고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 무슨 말이야? 너 죽을 만큼 아름다워. 엄청나게 이뻐.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은 Night Owl. Night Owl. 아무래도 할로윈에서 동물로 많은 장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엉이도 많이 사용하죠. 그렇지만 이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올빼미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밤에 활동을 많이 하고 아침잠이 많은 야행성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I am a night owl, but my brother is a morning person, so sometimes we don't see each other for days. I am a night owl, but my brother is a morning person, so sometimes we don't see each other for days. 나는 야행성이고 나는 올빼미족인데 내 남동생은 아침형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는 며칠 동안 보지도 않는다. 다음은 dig your own grave. Dig your own grave. 할로윈 하면 또 무덤을 빼놓을 수 없죠. grave라는 단어가 무덤인데요. 이 다음 표현에서도 또 나오니까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이건 우리가 쓰는 표현과 굉장히 의미가 흡사합니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다라는 그대로인데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다치게 하는 것을 스스로 했을 때 힘든 게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자초했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keep skipping classes, you are digging your own grave. If you keep skipping classes, you are digging your own grave. 만약에 계속해서 그렇게 땡땡이를 치면 수업을 안 들으면 그러면 너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다음은 graveyard shift. graveyard shift. 제가 이 단어가 또 나온다고 했죠? 약간은 변형되어서 나왔는데요. 여기서 grave, 무덤, yard는 어떤 땅, 무엇 무엇 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있는 그런 땅, 결국 묘지를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shift가 중요한데요. 이건 교대 근무를 할 때 근무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묘지가 형용사처럼 되어서 묘지 근무 시간. 그래서 이건 바로 밤새 또는 새벽에 근무하는 시간을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래도 묘지처럼 아무도 없고 조용하고 좀 으스스한 그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I love working graveyard shifts. It's quiet and I can listen to the radio. I love working graveyard shifts. It's quiet and I can listen to the radio. 나는 새벽 근무하는 것을 좋아한다. 철야 밤새 근무하는 걸 좋아한다. 굉장히 조용하고 나는 라디오를 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할로윈은 당연히 죽은 것과 관련되어 있죠. 이건 바로 내 죽은 몸 위로 over 라는 의미 때문에 내 시체 위로라는 뜻이 되는데요. 이건 결국 절대 안 된다. 내가 죽고 나서 내 시체를 넘어서나 그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라는 의미와 똑같은데요. 사실 우리 표현도 이 흙도 내가 죽고 묻어질 때 그 흙이 던져지면서 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죽을 때까지 안 된다. I'm going to marry him over my dead body. I'm going to marry him over my dead body. 나는 그랑 결혼할 거야. 죽어도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돼.
네, 오늘은 바로 할로윈 특집 공포스러운 무서운 표현들, 일상 표현들을 봤습니다. Skeleton in the closet, Ghost Town, Scaredy Cat, Scared Stiff, Drop Dead Gorgeous, Night Owl, Dig Your Own Grave, Graveyard Shift, Over My Dead Body.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